주말 등장. 최근 G식백과 김성애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게임 관련 이슈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게임만 가지고 이렇게 중독이니 뭐니 괴롭히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은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과 묶이는 것보단 영화나 드라마, 예능, 웹툰과 함께 문화 콘텐츠로 묶이는 게 훨씬 잘 어울리잖아. 근데도 게임물을 유해물로 몰아가는 건 상대적으로 게임 업계가 다른 방송 문화 업계에 비해 만만해서 그럴 텐데 거기에 내 자식 게임하는 꼴 보기 싫어하는 부모님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사회적으로 끔찍한 사건만 발생하면 가해자가 사람 죽이는 게임을 했더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도 아주 클리셰잖아. 거기에다 바다 이야기 같은 성인 게임방 잡으라고 만든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멀쩡한 게임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청부를 걸거나 스팀 게임을 차단하는 등 칼춤을 추고 있고 정작 누가 봐도 성인 게임방인 곳들은 어딜 가나 길가에 널려있지. 물론 게임에 빠져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게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랑 그 사람이 종종 게임을 하더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우리나라는 페이커나 임요한 같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만큼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적어도 세계적인 평균치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지. 그니까 게임이 질병이고 중독이라고 할 거면 그렇게 자살률을 높이는 공부나 일부터 먼저 질병 코드로